마리 퀴리는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과학자의 이야기고요.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하면서부터 임상실험을 진행하게 되지만 라듐의 위해성을 알고 인간 마리 퀴리와 그리고 과학자로서 마리 퀴리에서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런 한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어떤 곳에 속하지 않은 그녀 자체의 이름이 마리 퀴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낳은 최초의 여성 과학자,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과학자 마리 퀴리입니다. 안느 코발스키라는 친구는요, 폴란드에서 온 직공이고 라듐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마리라는 인물을 만나서 굉장히 진한 우정을 갖고 마리와 함께 라듐의 위해성을 찾아 나가는, 그리고 직공들 친구들의 어떤 억울함을 함께 찾으려고 하는, 마리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따뜻한 인물입니다. 루베는요, 언다크라는 기업의 대표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늘 끊임없는 탐구를 했던 사람인데, 퀴리를 만나면서 라듐을 발견해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라듐을 정말 널리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라듐 공장 사장입니다. 지난 공연 때 많은 사랑을 주신 마리 퀴리의 든든한 남편 피에르 퀴리입니다. 마리 퀴리의 옆에서 함께해도 라듐 유해성을 밝히기 위해서 힘쓰는 동료이자 또 따뜻한 조력자입니다. 조시 바르다는 일단 그 언다크 회사에서 여자로서 작업반장을 하고 있는 아주 책임감 있고 리더십 있는 캐릭터고요. 이렌 키리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마리 키리의 딸이자 과학자인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폴 베타니 역할은 이제 라듐 시계 공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고요. 병원장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원장 역을 맡게 된 역할입니다. 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제 낭만을 사랑하는 열혈 청년입니다. 아멜리에는 폴란드에서 온 이민 노동자예요. 프랑스에서 친언니와 함께 라듐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마리가 실험을 하는 대상인데요. 결국에는 치료를 다 받게 되는 어린 환자 역할입니다. 마르친 리핀스키라는 캐릭터는요, 폴란드에서 온 라듐 시계에서 일하는 직공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역할입니다. 그리고 닥터 샤갈 마르탱은 이 라듐 공장에서 죽어가는 직공들의 죽음에 대한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극 중에서 알리샤 바은사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프랑스행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레오 노바크는요,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넘어와서 가족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일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언다크사의 직공 역할입니다. 더 정돈되고 더 열정적이고 그리고 더 감동적인 무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더 커진 마리 퀴리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13년 동안 참여했던 작품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객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고 설레이고 기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작품에 마리 퀴리로서 최고의 시간을 선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극장에서 좋은 날에 마리 퀴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팬분들도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저희 더 잘할 거예요. 많은 사랑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대에 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존에 했던 배우들도 오고 새로 들어온 배우분들도 같이 합심해가지고 더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서로 행복하게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뮤지컬 마리 퀴리의 그 완성된 모습에 누가되지 않도록 잘 녹아드는 피에르 퀴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무대적으로도 그리고 안무적으로도 볼거리가 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더 풍성해지고 또 성장한 마리 퀴리, 뮤지컬 마리 퀴리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설레고요. 저도 여러분 만날 생각에 더 열심히 재미나게 준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주세요. 저희 또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번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무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너무나 잘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인데 제가 새롭게 참여하게 돼서 기존 배우분들에게 제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더 좋은 공연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저번에 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연 재연 때보다 더 커진 극장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와 새로운 넘버들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찾아와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이번 뮤지컬 마리퀴리 모든 배우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서 극장에 오셔서 꼭 그 열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마리퀴리 7월 30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뮤지컬 마리퀴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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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